살아계시고 참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또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 겸비히 무릎 꿇고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님,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게 하시며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그래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신 능력을 활용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코로나19을 이겨낸 능력의 사람들 되게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이는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자는 찾을 것이요, 또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릴 것이기 때문이라. 제가 한글 킹제임스 버전으로 읽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에 나오는 기도에 대해서 지난주 이번 주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상순 마태복음 6장과 7장은 주로 하지 말라는 다분히 부정적인, 용서하라고 하시긴 하셨지만 사랑하라라는 것보다는 용서하라, 염려하지 말아라, 비판하지 말아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 너에게 주신다, 이런 다분히 부정적 측면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바로 이 부분은 가장 적극적인 명령의 말씀이라고 보입니다. 기도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 이 적극적인 명령의 첫 번째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구하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불교처럼 욕심을 없애는 종교가 아닙니다. 도리어 선한 욕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미워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것이며, 비판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사랑으로 감싸 안고 대안을 제시하고 축복하고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 것.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그런 말이 있죠. 성경에 사라는 것은 대부분 하기 어려운 것들이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처음으로 명령하신 것은 아닐까요? 성도님들, 기도 열심히 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에 더욱 힘을 쏟을지어다. 기도할지어다. 기도할지어다. 6장에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7장에서는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야말로 모든 의심, 근심, 걱정을 적극적으로 이겨내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소극적인 염려보다 적극적인 기도가 문제를 해결할 줄 믿습니다. 학창시절에 제가 가장 많이 외웠던 구절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원어로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임, 명령이. 그리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예, 염려 대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라는 것입니다. 기도와 간구와 감사. 디모데후서 2장 2절인가요? 거기 보면 도고 하나가 더 나오죠. 그렇습니다.
염려 대신 기도하는 것. 어떻게? 믿음으로. 그게 우리의 삶의 자세입니다. 어제 구하라는 말씀이 계속적인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진행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본문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 모든 것이 지속적 행동을 요구합니다. 언제까지 구해야 합니까? 얻을 때까지. 언제까지 찾아야 합니까? 내 눈앞에 나타날 때까지, 찾을 때까지. 어린 시절 딸을 잠시 한눈 파는 사이에 잃었다가 얼마나 결국 찾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잃은 자녀를 수십 년 찾는 분도 보았고요. 이산가족 상황들, 사람들은 평생 찾기도 합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좋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찾을 때까지 찾아야 언제까지 두드립니까? 문이 열릴 때까지. 어제 말씀 누가복음 11장 7절 말씀이하여 강청함을 인하여 들어준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 친구가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구합니까? 나 지금 잘 거야. 그만해. 나 잘 거야. 애들 다 자. 그만해. 그러나 그는 친구에게 강청합니다. 친구이기 때문에 들어주는 게 아니라 하도 구하니까 들어주는 거예요. 방도를 자꾸 찾으니까 여기서요. 기도가 행동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구했으면 찾아 나서야 합니다. 친구의 집 문을 두드려야 된다고. 요청해야 된다고. 중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려야 합니다. 계속해서 쉬지 말고 끝까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경은 끊임없는 기도의 사람들의 기록으로 점철됩니다. 시편을 보십시오. 다윗은 끊임없이 간구했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위인들, 태양을 멈추었던 여호수아 같은 위인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그들은 끊임없이 구하고 찾고 두드렸습니다. 모세는 홍해바다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지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부르짖고만 있느냐? 지팡이를 내밀라고 말합니다. 때때로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능력의 지팡이를 주셨다고요. 그것을 물을 가리키면 물이 갈라진다고요. 기도는 능력의 지팡이입니다. 이 지팡이를 사용해서 응답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대한 기적은 기도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지속성, 계속되는 끈질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누가복음 18장에 가난한 과부인가요? 끈질기게 기도하며 불의한 재판관도 그의 말에 응답하지 않을 수 없는. 여기서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짚어 먹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엔 무엇을 구하라, 무엇을 찾으라, 무엇을 위해 문을 두드리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무슨 뜻이죠? 거기에 뭐 주어는 나겠죠. 너는 무엇을, 목적어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대로는 사명을 구하라. 주님의 뜻을 찾으라.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막힌 문을 여시는 그 길을 향해서 문을 두드리라. 예,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광을 위한 목적으로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목적어는 이방 사람들처럼 염려함으로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죽을 것 같습니다. 살려주세요. 이런 정도의 기도가 아니어야 합니다. 수준 높은 기도죠. 어떤 수준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구하라 그랬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습니다. 목적어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셨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엇을 기도하고 계십니까? 코로나로 고통스러우신 줄 압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코로나보다 크신 하나님, 코로나를 허용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며 주님, 우리에게 새 길을 보여주옵소서. 속히 문제를 처리하여 주옵소서. 혹시 우리의 기도가 부족해서 과함이 락다운된 것은 아닐까요? 지속적으로 구하셔서 해결책을 찾고 백신을 찾고 마침내 닫힌 문, 병균의 문, 죽음의 문, 이 고통의 문을 열어젖히고 놀라운 하늘의 평안을 누리는 평안의 문을 여는, 한 번 그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적극적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가운데 문제를 해결하고 닫힌 문을 열어젖히며 놀라운 주의 은혜를 체험하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계속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속히 이 과음의 문제들을 허락 처리하시며 전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 우리의 기도가 부족해서 해결되지 않을까 심히 두렵사오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